장애인들을 학대하고 돈까지 빼앗은 교회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유사 피해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.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10여 년 전 성주한 외진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한 교회. 이 교회를 운영하던 60대 A 목사가 보살펴주겠다며 데려온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A 목사는 교회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60대 내변병 장애인 B 씨에게 체크카드와 현금 20만 원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 B 씨는 A 목사인 폭행으로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너무 폭행감금 갈취죠. 그런 거죠. 경찰 수사에서 B씨와 같은 피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 A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한 요양원에서 자신이 돌봐주겠다며 데려온 50대 중증 지적장애인 C씨를 용변을 못 가리거나 음식을 빨리 먹지 못했다는 이유로 때렸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교회 안 정자에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 충북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도움으로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예, 학대 의심 정황을 이제 인지하고 있던 중 직접 고소를 원하시는 분이 나타났고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일관되었습니다. 당사자분이 빠른 고소, 몸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 고소 절차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 대해 A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교회 또 다른 관계자는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무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그 사람들 마음만 듣습니까? 지금 우리가 피해자는 우리예요. 그 사람 때문에. 이 밖에 A 목사는 또 다른 직접장애인 부부의 돈 수천만 원을 가로채고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된 가운데 경찰은 A 목사를 강도상해와 중감금 치상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.